간다고 하면 미국 유학이나 영국 유학을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곳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호주인데요. 호주 유학이 뜨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연구와 개발 지출액이 세계 10위, 세계 과학연구 논문의 배출수도 전체 2%를 차지하는 교육개발 수준, 또한 국민 1인당 비율 순위도 미국과 영국에 맞먹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주 유학이 각광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학교가 호주에서 손꼽히는 명문 공과대학이라고 하니 더욱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커튼 공과대학교는 2005년 세계 대학 랭킹 101위에 오른 명문대이자 서호주에서 가장 큰 대학, 서호주의 유일무이한 종합기술대학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 학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상이었던 존 커튼의 이름을 따 1986년 설립되는데요. 현재 100여 개 국가에서 온 3만여 명의 학생들이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며 산업 현장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쌓고 있는 상아탑이죠. 커튼 공과대학교의 학부는 이공계, 상경계, 인문계, 사회과학계, 시각디자인 등 총 860개, 정말 다양하고 많죠. 뿐만 아니라 대학원 과정, 호주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직업훈련과 교육센터를 통한 교육과정까지도 모두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제 프로그램 또한 3년이 소요되는 학사를 비롯해 준학사, 준석사, 석사, 박사 과정으로 다양합니다. 이쯤에서 커튼 공과대학교의 교육 환경이 궁금하실 텐데요. 커튼 공과대학교의 메인 캠퍼스는 퍼스 중심지에서 남쪽으로 약 6km 떨어진 벤틀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 말고도 캘굴리와 노담, 시드니 등의 대도시권과 지방에도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미리, 사라와크, 말레이시아에도 해외 캠퍼스가 있다는 거죠. 특히 커튼 공과대학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30여 개의 교육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스리랑카, 타이완, 파키스탄에서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어 서로 우정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생들은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커튼 공과대학교는 해외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호주 유학 코스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학업과 친목이 어우러진 독특한 다문화적 분위기가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캠퍼스에는 연중 내내 흥미롭고 다채로운 행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미술 전시회부터 정원 개방, 학생 밴드 대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를 접할 수 있는데 어학과 전공 과목, 문화를 모두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죠. 저도 이곳을 쭉 둘러보았는데 외국 학생들을 위한 종합 오리엔테이션과 스포츠 활동, 그리고 세계 각지의 음식을 팔고 있는 매점을 보니 와, 이게 호주 유학의 매력인가 싶더라고요. 세계적인 명성을 쌓고 있는 커튼 공과대학교. 오늘 이곳에 대한 유학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알면 알수록 떠나고 싶은 해외 명문대학 탐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